작년 가느마스 오르마스에서 예고한 DLC 루미노스 루포스편 DLC의 발매가 바로 이번주 목요일부터 판매가 시작. 플스4는 자정부터 판매가 되며 스팀판은 오전 8시부터 판매가 개시됩니다. 이번 DLC는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코토아가 추가되는 스토리 DLC로 코토아 필드 멤버는 하루카, 히비키, 마코토, 이오리, 코아쿠, 시이카, 안즈, 나나, 미라이, 텐카, 아마나 포함 12명입니다. 스토리의 줄거리는 코토아가 유닛의 리더로서 활약하는 코토아 중심의 스토리. 아이돌로서의 테마는 왕도 아이돌? 최고의 위원장 아이돌 코토아가 귀여운 왕도적인 테마에서 리더로서 활약하는 아주 재밌는 스토리로 보여 기대가 됩니다. 루포스편 DLC는 추가 아이돌 코토아와 신규 스토리를 별도로 신규 악곡 카와이 워즈와 신규 의상 스위트 돌스가 세트로 판매됩니다. 이 역시 13일부터 19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기간 중에 미리 구매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료 DLC 카탈로그 볼륨 4 추가로 다양한 DLC도 판매 개시.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필두로 코토아의 무대 연출 세트, 레온의 무대 연출 세트, 시이카의 무대 연출 세트, 아야의 무대 연출 세트, 디아만트의 무대 연출 세트, 신규 의상 쇼콜라 민트 파티가 같이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볼륨4 업데이트에 맞춰 도전모드 루미너스 재팬 47의 다음 에리어 카미카타 에리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루미너스 재팬 47은 무료모드로 본편 스토리를 전부 클리어하시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드디어 코토까지 해서 예고했던 3명의 아이돌 중 2명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아이돌은 츠바사 프로의 마미미. 카에데 이후로 1개월 텀을 두고 나왔으니 다음 마미미는 2월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